안녕하세요. 그리스도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영통계 분석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이론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SPSS라는 통계 분석 패키지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평균 차이 검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t-테스트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t-테스트의 세 가지 종류인 원샘플 t-테스트와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페어드 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 차이 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통계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차이 검정과 하나는 관계 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차이 검정이라는 것은 그룹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계 검정이라는 것은 두 개의 변수 간의 커절리티,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 환경 하에서 불확실성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방법론을 쓸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차이 검정, 그 중에 하나가 관계 검정. 그 중에서도 차이 검정은 t-테스트와 ANOVA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t-테스트는 집단이 두 개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인 ANOVA는 집단이 세 개 이상일 때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이 검정은 우리가 두 개 집단 간에 또는 세 개 집단 간에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건데 t-테스트와 ANOVA를 구분하는 단순한 방법은 집단이 두 개 미만일 경우에는 t-테스트, 집단이 세 개 이상이면 ANOVA로 분석하는 겁니다. 기준은 간단하죠. 네. 따라서 이 평균 차이 검정을 분석할 때는 변수가 우리가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는 우리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즉 A 집단이냐 B 집단이냐, 즉 성별이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어떤 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집단 변수가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의 뭐 키의 차이다, 몸무게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목표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 변수는 우리가 평균으로 우리가 측정이 되는데 연속 변수로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차이 검정을 하게 될 때는 t-테스트든 ANOVA든 둘 다 우리 질적 변수가 하나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속 변수가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 t-테스트와 ANOVA라는 두 가지로 차이 검정이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이 t-테스트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한 집단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 우리가 원 샘플 t-테스트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샘플이라는 의미는 집단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샘플을 이용한 집단 테스트다. 그래서 원 샘플 t-테스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정해져 있을 때 만약에 배스킨 라빈스의 파인트 용량이 320g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실이죠. 과연 그럴 때 과연 320g인지 아닌지, 또는 우리가 과자마다 용량이 있습니다. 300g, 뭐 400g 이렇게 과자 봉지마다 용량이 있는데 과연 A 제과 회사에서 파는 과자 용량이 과연 300g인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더 넘치는지, 이거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때는 원 샘플 t-테스트를 이용해서 그 집단만 가지고 그 기준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석하게 되죠. 이럴 때는 원 샘플 t-테스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인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균 차이 검정의 t-테스트의 대표적인 겁니다. 즉 성별, 남자 또는 여자 두 집단 간에 키가 똑같은지 몸무게가 똑같은지 학점의 평균이 똑같은지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그룹을, 아니 여러 사람들의 모인 집단을, 사람을 두 개의 큰 집단으로 나누고 그 집단 간에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으로 크게 나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눈다. 그래서 independent sample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관점 중에서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으로 나누는 측면입니다. 시간을 두 개로 쪼개서 이 두 개의 시간 간에, 보통 전후라고 우리가 부르겠죠. 그 두 개의 전후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게 failed sample t-테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failed라는 말은 한 사람을 두 번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failed라는 말을 쓰고요. 위에는 한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겠죠, 집단이. 그래서 independent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failed sample t-테스트,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 방법론을 그림으로 표시해 주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모 박스는 명목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네모가 하나이면 하나의 집단, 두 개이면 두 개의 집단을 표시하게 됩니다. t-테스트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분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단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집단을 나눌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다 그랬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그 집단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의 차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이 평균은 연속 변수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샘플 t-테스트에 우리가 예를 들 때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의 파인트, 아이스크림의 파인트의 파인트의 무게가 몇 그램이 되는지 우리가 측정할 때 쓰게 되고요. 두 번째 인디펜던트 샘플 테스트 t-테스트의 예제로서는 우리가 타이어 회사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가 과연 타이어 평균 수명이 같은지 틀린지를 우리가 평균 차이 검정을 이용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을 먹고 난 전과 후에 과연 체중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 분석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페어들 샘플 t-테스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SPS에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쓰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인지 아닌지 단일 표본 평균 검정이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원 샘플 t-테스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Analyze, Compare means 원 샘플 t-테스트라는 메뉴가 있게 됩니다. 이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요. 독립 투표본 검증은 Compare means까지 똑같고요. 그 안에 보면 Independent Sample t-테스트로 그 다음에 쌍체 비교는 우리가 Compare means에서 Paired Sample t-테스트로 우리가 메뉴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쳐졌는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파인트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는 무조건 320g이 정량입니다. 자, 그런데 K대학 앞에 있는 점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무게가 320g이 아니다라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의 불만이 있을 때 과연 그 K대학의 앞에서 파는 점포의 아이스크림 무게가 파인트의 무게가 320g인지 아닌지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의사결정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샘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소비자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B 아이스크림 회사의 소비자 보호하는 그 센터의 담당자라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B 아이스크림 회사에 만든 아이스크림이 320g인지 아닌지 검사할 때 샘플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샘플 50개 또는 100개를 구해서 우리가 그 샘플의 값을 이용을 해서 파인트의 무게가 320g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통계학을 이용하는 방법은 샘플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표준 오차, 표본의 오차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표본의 오차의 범위를 구해주는 게 우리가 실제로 확률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아이스크림 회사에 K대학에 있는 점포에서 파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우리가 조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샘플의 값을 이용해서 과연 이 점포에서 K대학 앞에 있는 점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전체 아이스크림의 무게가 과연 320g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무게라는 변수가 들어가겠죠. 그 척도는 연속 변수고 그램이라는 걸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과연 320g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할 때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A 가설이 맞는지 B 가설이 맞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SPSS에서 우리가 SPSS 프로그램에서 구해주는 확률 값은 이 두 가지 가설 중에 하나만 우리가 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먼저 두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하나는 귀무 가설이고요. 하나는 연구 가설입니다.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파인트의 무게가 320g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영구가설이 귀무가설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SPSS를 돌려서 표본을 이용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과연 이 값을 이용해서 파인트의 무게가 320g인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SPSS에서 구해주는 가설은 이 두 가지 가설의 확률값을 다 구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귀무가설의 확률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귀무가설이라는 건 뭐냐?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 맞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값을 구해주게 되는 거죠. 자, 왜 두 가지 중에 이걸 구해주는지는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있죠. 그게 320g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g을 먼저 우리가 놓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법원에서도 보면은 유죄 무죄를 결정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유죄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 맞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파는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어야 원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320g이라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과연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즉 320g이 아니게 판 건지를 우리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항상 320g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하게 됩니다. 뒤에 들어가서 인디펜던트 샘플 티테스트나 뒤에 모든 가설들을 보면은 그래서 항상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할 때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라고 우리가 기본 가설을 세우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두 집단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라고 검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먼저 원 샘플 티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값을 구하는데 확률값이 1.000이라고 나오면 100%라는 얘기겠죠. 즉 뭐냐면 파인트의 무게가 320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내가 100%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1.00이 확률값이 나오게 되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서 그 베스킨 라빈스의 파인트의 용량은 320g이 맞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확률값을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유의 수준은 0.05 수준입니다. 즉 0.05보다 높은 경우에 있어서 즉 0.05에서 1.0까지의 확률값을 구해주게 되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0%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0.05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즉 귀무가설의 채택을 95%의 확률로 놓고 보고요. 영구가설 채택을 우리가 나머지 5%로 놓고 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0.05를 기준으로 해서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0.05가 작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0.05보다 작다라는 말은 파인트의 무게가 우리가 320g이다 라는 확률값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인트의 무게가 320g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값이 0.05보다 떨어진다. 0.00이라는 무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겠죠. 즉 뭐냐면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라는 말은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 아니다. 따라서 320g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확률값이겠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즉 이 320g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값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0.05 미만 즉 0.05에서 0.000까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SPSS에서는 이 확률값을 구해주는데 일반적으로 통계에서는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20g이 맞다 라고 우리가 먼저 가설을 설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가설이 맞으려면 실질적으로는 이 확률값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는 확률값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p-value라는 이 확률값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죠. 하나는 t값과 하나는 이 파인트의 무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0.05보다 낮으려면 실질적으로는 0에서 316g까지가 우리가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유의 임계치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20g이 되려면 오차 범위가 요 안에 포함이 돼야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320g인데
우리가 오차 때문에 316g까지 나왔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해주는 것보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가설 검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320g이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냐, 아까 전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샘플로 구하게 주게 되는데 우리 샘플의 값이 295g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샘플 값이 316g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H0가 채택이 안 되고 H0가 기각됐다. 즉 뭐냐, 320g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고, T값이 1.96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P값이 확률적으로 제로다, 따라서 320g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320g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SPSS에서는 우리가 P값, 유효 확률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P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설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나온 그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SPSS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자, 우리 오픈 열기 들어가서요. 우리 경영통계 데이터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6장에 보면은 OST, One Sample T-Test라는 우리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픈해서 열고요. 자, 그러면 베리어블 뷰에 보면은 이 무게라는 걸로 해서 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 뷰에 보면 이 값들이 쭉 나와 있겠죠. 샘플의 값이 나와 있는데 총 샘플은 100개를 우리가 구해주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처럼 Analyze,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mpare Means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 Compare Means 중에 One Sample T-Test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 One Sample T-Test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는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변수들이 쭉 나와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만 조사하기 때문에 하나만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여기 다 뜰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 중에 테스트할 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버튼을 눌러서 넘기게 되고요. 그럼 테스트 밸류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테스트 밸류가 실제로 어떤 값을, 기준값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320g이기 때문에 320이라는 기준값을 설정해 두게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두고요. 그 다음 OK를 눌러보겠습니다. OK를 누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석한 데이터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N이라는 것은 개체 수를 얘기합니다. 즉 샘플의 수를 얘기해 줍니다. 샘플의 수는 100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 100개의 평균 무게는 295g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표준 편차고요. 스탠다드 에러이라는 값이 바로 표준 오차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 오차가, 이 표준 오차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데요. 95% 확률 값은 T값 또는 Z값이 1.96, 즉 약 2이게 됩니다. 2라는 말은 표준 편차 2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스탠다드 에러미는 이 표준 편차를 이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계학에서 보면 샘플의 개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 즉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P값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무게에 대한 significant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다 검증을 해봤는데 아이스크림 무게는 우리가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즉 확률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주는 가설은 아이스크림 무게는 320g이 맞다라는 가설을 검증해주게 됩니다. 자, 과연 그럴 때 우리 P값을 보시면 0.000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즉 귀무가설, 즉 파인트의 용량은 320g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라고 봤을 때 P값을 보면 0.000,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아이스크림, 그 경희대학교 앞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B 회사의 점포에 있는 우리 아이스크림 무게가 320g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결국은 320g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되면 T값 또는 임계치, 즉 3.1
316g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구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P, 유의 확률 P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주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P값을 이용해서 나중에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결과를 실제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이 보고서 쓰는 양식은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참조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우리가 이 표를 정리해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SPSS에서는 다양한 통계치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논문이라든가 보고서에서 쓸 때는 그 몇 가지의 보고서에 들어갈 그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SPSS 결과를 가지고 그냥 붙여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간혹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원 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